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시랍입니다. 그 안모모 회원님, 안모모 회원님께서 이제 구매하신 그 차량인데요. DEX408V2입니다. V2 버전은 기존에 그 가장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있었던 모터 있잖아요. 모터 사이즈가 짧은 게 됐고, 긴 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08T V2 버전에 이렇게 긴 타입으로, 이 긴 타입의 모터가 이제 장착된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빙 150A가 있고요. 자, 배터리는 TKC 제품인데, 이게 플라워맥스 겁니다. 플라워맥스 거에 공용되는 제품이고요. 이게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 스티커 작업 하나로 가격차가 2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탈 그리스 사이, 그 다음에 샥슬램, 다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쇼고 500방으로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장 많이 500방 가시고요. 그 다음에 프런트 7000, 그 다음에 센터 5000, 그 다음에 리어 5000, 그 755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이스트 하이볼테이지 서버고요. 그 다음에 회원님께서 그 포피엘이기 때문에 포피엘에 맞는 제품 수신기는 자 203 FG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피니언은 원래 14T를에다가 속도를 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레이스 하기 전에는 먼저 평지 중이니까 17T로 바꾸셨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위험하니까 바디 보강 테이프를 해가지고 바디를 이제 손님께서 선택했던 이제 스프레이하고 벗겨지지 않게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타이어는 연습용 타이어니까요. 하비킹 타이어 제일 저렴한 건데요. 이게 14,900원인가 15,900원인가 해요. 되게 싸죠. 한 대분에 3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 레이스 타이어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저렴한데 제일 중요한 건 좀 차죠. 차를 살짝 벗기고 차 내용물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살짝 보일게요. 자, 중요한 게 차죠. 머신이죠, 머신. 자, 크리어 바디. 그다음에 플라스틱 파츠. 저 이거 다 뜯으면은 안 되고 여러분 리뷰가 딱 나오니까요. 이제 손님 조립하기 전에 공지 그대로. 자, 뭐 부품 하나라도 빠질 리가 없죠. 왜냐 부품 빠지면은 이게 그 진행이 안 돼요. 이동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윙. 이게 그 무게를 제가 0.1g이라도 빠지면 나사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게 그 출고 안 된다고 하니까 0.1g도 안 빠져서 나사라도 하나도 안 빠졌겠죠. 다 있고 뭐 팩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 써있네요. 예, QC도 됐네요. 뭐 OK 써있고. 다 출시가 다 된 거니까. 그리고 샤시가 중요하죠. 자, 707호 샤시로 해가지고요. 절대로 뭐 차가 뭐 휘어지거나 샤시가 뭐 망가지거나 어퍼데크 뭐 토크바 다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 없겠고요. 기아박스를 적고 있는 벌크헤드가 다 메탈이고, 쇼크타워도 무려 한 5T 정도 되는 쇼크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식, 양쪽 분할식이기 때문에 배분이 되게 잘 될 거예요. 쇼크도, 비포 쇼크도 좋고. 조립을 할 때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원님께도 또 집에 가셔야 되니까 직접 집에 가서 조립도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미디 공구이기 때문에 원래 인치 공구가 있으셨으면은 8하고 좀 고민했다는데 일단 이 차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차를 진행 잘 할 수 있게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상 아시라이프였고요. 자, 408 V2의 기자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쭉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때 기자재 구매하시고 쇼크 오일 그 다음에 기자재도 많이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피니언 17T를 했어요. 보통 14T를 해야 되는데 속도를 17T입니다. 배터리는 5100mAh 무려 80C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쳤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동상인데요. 잘 보시고요. 요거 408 V2 하시는 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했습니다.